전 세계 평생 학습을 선도하는 학습 도시들이 인천 송도에 모였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참석한 학습 도시들은 이 평생 학습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. 송성환 기자입니다. 영국 교육정책연구소가 추산한 코로나19로 영국 학생들이 평생 잃게 될 수익은 최소 125조 원.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학습결손 문제, 코로나19 이후에도 전 세계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. 2년마다 열리는 이번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의 키워드 역시 포스트 코로나입니다. 오늘 인천 송도에 모인 전 세계 229개 학습도시의 수장들은 코로나19 이후 시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선 도시가 평생 학습으로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. Cities have a central role to play in providing everyone with learning opportunities, and we are at the same time at the front line of health crises like the COVID-19 pandemic. 참가 도시들은 특히 백신이나 마스크 거부 운동이 공중보건에 큰 도전이 되는 만큼 도시가 건강과 관련된 평생 학습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 역시 앞으로 학습도시가 주도적으로 다뤄야 할 의제로 이 같은 방향은 모레 발표될 연수선언에 담길 전망입니다. 백신 또 방역에서 마스크에 대한 착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접종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건강 교육을 잘 제대로 시킬 것입니다. 모레부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시민 평생 학습 박람회가 이틀간 이어집니다. EBS와 지역 대학, 기관 등이 참여해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주제로 각종 체험 행사가 진행됩니다. 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, 가수 하림, 류근 시인 등 명사 등의 강연도 이어지며 자세한 일정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.